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남북국 시대의 통치 체제 교재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 185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한번 슬슬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의 정치제도 통일신라. 우선 왕권의 전제화를 위해서 뭐를 두었습니까? 집사부를 두었죠. 진덕여왕 때 여기에 이제 시중의 지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부가 있었다. 위아부가 있었고요. 위아부가 이제 오늘날의 그 고려시대로 따지면 2부, 조선시대 따지면 2조. 그 다음에 조부, 창부. 창부가 호부예요. 호부. 호부, 재정과 관련된. 그 다음에 예부, 병부는 아시죠? 좌우 이방부, 형부를 얘기하는 거고 예작부가 공부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육전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육전제도는 이호의 병영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찰기구의 사정부를 두었다. 사정부. 잘 사정하는 거죠. 잘 쳐다보는 겁니다. 잘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인 국학 이런 것이 있었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융합정책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했느냐. 고구려 백제관리를 흡수하죠. 그래서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보도국의 왕으로 했었죠. 요걸 우리가 그 부흥운동 할 때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보도국계는 최고 진고를 주었고 고구려계는 육두품을 주었다는 거죠. 백제계는 최고 오두품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서당. 구서당이 뭐였어요? 중앙군이었죠. 중앙군, 구서당. 통일신라의 중앙군이었는데 여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보덕, 이게 말갈인데 보덕이 사실은 뭐 이제 저 고구려 사람들이니까 이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 서당이란 명칭이 중앙군이잖아요. 중앙군. 중앙군. 그래서 고구려는 황금서당, 백제는 백금서당, 청금서당, 신라인은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보덕국은 적금서당, 그 다음에 벽금서당, 말갈족은 흑금서당 이렇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인들을 제일 그래도 황금서당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구서당이다. 서당이라는 명칭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85페이지. 185페이지. 구주에, 구주는 총관. 여기에 있는 장관을 총관이라고 불렀죠. 총관. 그죠? 총관.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뭐를 파견했으니까 도덕으로 바꿨어요. 요거, 요렇게 바꾼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들 교재 183쪽의 위쪽에 나와 있지만 통일 이전에는 여기에 장관을 뭐라고 불렀죠? 군주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군주, 그 다음에 총관, 도독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된다. 군은 태수고, 현의 현령, 그 다음에 향부국, 촌, 이거 촌주가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소경 두었다. 오소경 누구 파견했습니까? 사신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유력자들을, 유력자들의 아들을 중앙에 잡아두는 이른바 인질제도인 뭐를 두었다? 상수리 제도를 두었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기인 제도로 발전하죠. 어느 시대에? 고려 시대에 기인 제도로 발전한다. 자, 중앙군은 구서당.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방군은 십정이었습니다. 십정인데 지방 행정 제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서당 십정이잖아. 저기 뭐야? 뭐죠? 구주 오소경이잖아요. 그죠? 구주 오소경. 자, 원래 주가 몇 개였었죠? 통일 이전에 주가 6개의 주였죠. 6부 5주였으니까. 그럼 3개의 주가 늘어났죠. 통일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주 중에서 제일 넓은 주가 어디예요? 여기는 한 주잖아요. 한 주. 그래서 이 한 주에는 지방군을 2개 편정한다. 2개의 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식 명칭 사용. 8세기 후반에 왕권이 안정되면서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중국식으로 계층을 했다. 물론 뭐 요직은 누가 독점을 합니까? 진골도 독점을 하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소경을 두었는데 그 소경이 여기는 금관경,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거는 여기 있는 뭐예요? 서원경이었죠. 서원경에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민정문서가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안 써지는 거야? 또 시작이야. 민정문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서원경에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원경에서 이런 민정문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를 가보겠습니다. 발해. 자, 발해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은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을 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괄호 안에 있는 명칭은 뭐다? 중국식 명칭이다. 삼성육부. 그래서 중앙에 제일 높은 데 성자 들어가는 것이 세 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여섯 개의 부서가 있었죠. 이호의 병영궁. 그죠? 요것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정원이라는 감찰 기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적원. 그러니까 뭐겠어요? 서적 관리하는 곳. 자, 그다음에 이제 주자감. 여기에 국립대학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학인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방 행정은 선종 이렇게 돼 있는데 선종. 이게 선종이 누구죠? 선왕이에요. 예, 선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경 15부 62주. 오경. 중요한 것이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15부. 15부에는 도독을 파견했고 62주는 자사입니다. 현에는 현승, 촌락은 이제 촌자.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죠? 어디랑 똑같아요? 통일신라와 똑같죠. 자, 오경, 15부, 62주 어느 왕 때? 선왕 때 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왕 때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군사는 10위를 두었다. 10위. 중앙군 10위. 그래서 대장군과 장군이 통솔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발해의 중앙정치구가 삼성육부인데 삼성육부. 당나라 것을 본받았죠. 당나라는 삼성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서성이 최고의 관리가 오는 거예요. 최고의 관리. 중서성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가 이호의 병영공이었어요. 이호의 병영공. 병영공이었어요. 그럼 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이 육부를 어디에서 관장을 했느냐? 상서성에서 관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상서성에다가 보고를 하면 상서성에서 중서성으로 보고를 하고 중서성에서 왕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시스템이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해가 삼성육부 시스템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최고기구가 정당성이에요. 이게 최고기구예요. 정당성 아래에 여섯 개의 부를 두은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당성 아래에 여섯 개의 부를 두었어요. 근데 이 여섯 개의 부도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눴는데 명칭은 어떻게 했느냐? 유교식 명칭으로 가더라라는 게 충인이 지혜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좌와 우 중에 뭐를 더 먼저 앞섰냐면 좌를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충인이까지는 좌사정, 지혜신까지는 우사정 이렇게 줬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발해의 삼성육부를,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했는데 당나라에서는 최고 기구가 뭐였다고요? 중서성이었죠. 중서성.
그리고 실제로 육부를 담당하는 것은 어디였어요? 상수성이었죠. 근데 이것을 들여오면서 최고 기구를 정당성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에 육부를 두었다. 근데 이 육부를 유교식 명칭으로 바꾸면서 좌우로 나뉘었다. 좌사정, 우사정.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 요거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발해의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발해의 영토가 경자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이렇게 있었죠. 이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도를 주로 옮겼던 왕은 누굽니까? 문왕이었죠. 문왕. 이거 문왕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는 문제 나오지도 않고 났다가는 욕 먹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발해가 뭐 당나라하고도 이제 많은 무역을 하고 일본하고도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발해가 일본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서경 압록부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문제나 이게 틀렸어요. 서경 압록부는 내륙에 있잖아요. 이 서경 압록부는 누구랑 얘네들이랑 하기 위해서 당나라 또는 이쪽에 있는 유목민족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일본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어디에? 해안가에 있는 남경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겼겠죠. 그래서 공시에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들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고 안 눈여겨보고의 차이점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을 글자로 풀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림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의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중요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정치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발해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아주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고대의 통치 체제에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보시긴 했습니다만 총정리를 해야 되겠죠. 총정리를 칼정리도 아니고 총정리. 고구려 중앙정치는 대대로 대망리지 전시대입니다. 전시대. 그 다음에 백제는 상좌평, 그 다음에 신라는 상대등, 20명의 대등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상대등, 6명의 좌평이 있었고 제일 높은 사람이 상좌평. 자, 중기 이후에는 이제 중시라고도 하고 시중이라고 하고 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다. 발해는 삼성 육부 중에 정당성이 최고 기구였다. 귀족회의는 제가 대대로입니다. 정사함회의죠. 정사함회의. 그 다음에 화백회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관등은 십관등입니다. 십관등. 12개의 관등이 있었고 백제는 16개, 신라는 17개. 통일신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행정은 5부죠. 서울 5개, 지방 5개. 그 다음에 백제는 서울 5개, 지방 5방이죠. 그래서 여기에 파견한 사람 뭐예요? 방령이죠. 그럼 여기에 파견한 사람 뭐예요? 욕살이죠. 요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죠. 자, 중요한 게 이제 22개의 담로를 두었다. 이 담로를 두었던 건 어느 임금 때 두었다? 문영왕 때 두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육부 5주가 있었다. 육부 5주. 예, 통일 후에는 구주 5소경이었죠. 구주 5소경. 자, 발해는 더 넓어요. 5경 15부 62주예요. 신라는 9개 주죠. 여기는 62주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통치체제의 각 나라별로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심화적인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장관들의 명칭이라든가 또 관등들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것이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야, 이런 거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외워요? 아,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이 딱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고대 통치 제도, 통치 체제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의 체제,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